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탈모 치료제가 전립선암을 예방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샌안토니오의 크리스터스 산타로사 병원의 톰슨 교수라는 분이 그 장기적으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그 프로페시아로 유명한 피네스트라이드 성분이 전립선암 사망 위험성을 25% 감소한다는 것을 발표하셨어요. 1993년부터 시작된 18,880명을 대상으로 피네스트라이드 5mg을 하루에 한 번. 사실 프로스카 용량이긴 해요. 이거는 우리 탈모 치료제는 1mg이거든요. 피네스트라이드 1mg. 근데 프로스카는 5mg인데 이걸로 실험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참고해서 들어주십시오. 피네스트라이드 5mg 대신 하루에 한번 먹은 9,423명, 그리고 안 먹은 9,45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실험 이후에 이제 전립선암이 진단되지 않은 실험자들은 전립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 유무를 확인했대요. 그래서 이 결과에서는 55세 이상에서 피네스트라이드를 7년 이상 복용한 분은 전립선암 위험성을 25%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이건 전에 이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연구 결과였고요. 7년 반 동안은 전립선 위험성을 굉장히 많이 줄여줬고, 7년 반 이후부터는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통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5mg이라서 조금 1mg 드신 분들은 조금 결과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피네스트라이드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전에는 이제 아보다트, 프로페시아 이런 것들이 고위험도의 전립선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전립선이 쪼그라들 상태에서 조직 검사를 하면 아무래도 줄어든 부피에 들어있는 조직 검사에서 암이 있을 경우엔 암 세포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그러니까 일종의 실험의 오류죠. 줄어들었기 때문에 높아진 건데, 그냥 약 먹은 것만으로 높아진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지금 이건 이제 오히려 반대로 전립선암을 줄여준다는 내용의 연구였습니다. 그 프로페시아 드시는 분들은 좀더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